제대로 털어놓지 못하는 고민. 남들은 소소하다지만 내게는 너무 심각한 문제. 우리끼리 털어놔 봅시다. 발칙하고 낭낭한 토크 일기. 오늘의 고민 친구 들어볼게요. 나한테는 4살 차이 나는 오빠 한 마리가 있어. 얼마 전 우리 집 막나니에게 여자친구라는 존재가 생겼다는 거야. 오빠는 여자친구가 생긴 이후 부쩍 외모에 신경 쓰는 눈치였어. 야, 비켜. 빨리. 야, 이것도 어떠냐? 여자들이 이런 거 좋아하냐? 아, 아니야. 그럼 이것은 어때? 오빠한테는 아니야. 똑같은 건데? 이건 공유잖아. 뭐가 딱 똑같은 거야? 주제도 모르고 공유 사진을 보여주면서 자기한테 어울릴 것 같냐고 하질 않나. 아주 가관이야 진짜. 아니 말하자. 아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. 그런데 일은 어제 저녁에 터졌어. 집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. 근데 나 혼자 있는 집에 자꾸 누가 있는 느낌이 드는 거야. 그래서 몰래 방문을 아주 살짝 열었어. 근데 말이야. 글쎄 오빠가 여자친구랑 소파에서 키스를 하고 있는 거야. 죽었다 깨어나도 내 눈으로 보고 싶지 않은 친오빠의 키스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지. 그 뒤로 드라마 키스신이라도 나오려고 치면 자리를 피하게 되더라고. 물론 오빠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고 혼자 괴로워 죽겠어. 나 어떡해. 친오파의 키스 장면을 본 우리 고민 친구, 이 사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? 나 같으면은 형한테 얘기할 것 같아. 집에서 한 건 아닌 것 같다. 뭔가 눈 좀 봐가면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 나는. 근데 오빠도 사람이고 연애를 해야 되는데 오빠도 해야 될 거 해야 되고. 해야 될 거 해야 되고.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한 거? 근데 만약에 진짜로 본다면 어떨 것 같아? 나는 이 상황에서 그냥 좀 보다가 구경할 것 같아. 구경할 것 같아. 나는 형 약점을 잡아야지. 약점을 잡아야지. 내가 잘못을 했다. 이제 형 집에서 뭐 한 거 같은데? 맞아. 그렇게 할 수도 있어. 다들 형 누나가 언니가 있는 거잖아요. 그러면 뭔가 다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. 나 형 우리 형한테 관심을 되게 많이 가졌거든 애들이. 잘생겼나? 형이 잘생기려고 서울대를 나와가지고. 아 진짜? 이런 식으로? 이런 식이라. 피아노도 잘 치고 막 노래도 잘하고 해가지고. 서울대 피아노 잘 치고 노래도 잘하고. 잠깐만 나 누나 20살은 맞출 생각하네? 누나 20살은 맞출 생각하네? 장난이고. 그럼 만약에 우리 친구잖아. 그러면 한유리는 진솔이를 형한테 소개시켜줄 수 있다 오빠. 절대 안 해주지. 왜? 우리 형이 좀 아니야. 그런 의미야. 형을 소개시켜주는 척하면서 내가 자연스럽게 카톡을 하고 내가 중간에서 이제 슬쩍 하는 진솔 알고 와. 야, 너 똑똑하다 야. 나도 연애하고 살아야지. 이런 방법이. 그러면 뭔가 형이랑 자매랑 얘기한 적 있어? 막 섭 얘기? 맨날 하는데? 나는 형한테 막 가끔씩 물어봐. 뭔가 집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게 형이거든. 맞아. 그래가지고 만약에 연애를 하면 막 손잡는 타이밍이 맞아? 막 이런 걸 가끔씩 막 물어본 적이 있었어. 그리고 가끔씩 형이랑 모든 진솔한 얘기를 많이 하거든.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. 너무 귀엽다. 누나는 안 해요? 나도 하지. 나는 우리 언니랑 너무 많이 해. 너무 이런 얘기 너무 자주 해가지고 너 같은 그런 질문도 많이 하고. 언니가 진짜 짱인 게 이런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게 언니밖에 없어. 너도 그렇지. 맞아. 그래서 진짜 좋은 거 같아. 우리 이렇게 해결 방안도 좀 나온 거 같으니까 키스 장면을 목격하니 순수한 소녀를 위해 우리 해결책을 한번 제시해줘보자. 나 같으면은 아 이건 아닌 거 같다 얘기할 거 같아. 왜냐면 집 안에서는 아닌 거 같아. 나 같으면은 형도 연애를 해야 되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모른 척 이해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? 어. 나도 근데 얘기할 것 같아. 보려고 본 건 아닌데 봤는데 집안에서 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. 나도 이렇게 얘기는 할 것 같아. 우리 고민 친구 오빠한테 솔직하게 집안에서는 조심해달라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불편해하지 말고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. 파이팅!
발칙하고 낭낭한 사연들 털어놓고 얘기하고 고민은 함께 나눌수록 좋아요. 어떤 고민이든 저희가 다 들어드릴게요. 우리가 더 발칙하게 낭낭하게 살 수 있게 낭낭 18세기의 문을 두드려주세요. 낭낭.